일도 길이 바소서 일장 송향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순종하렵니다. 생각과 입을 주가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교독문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못이 부조 함께 되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풍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람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장 성경입니다. 천지의 대주제 여호와 영광을 바랍니다. 아들이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온세
충성을 바랍니다. 우리를 안정케 하시며 참으신 그 사랑 완전히 이루시네. 진리의 영이신 성신의 인도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려 신령한 사람을 완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완전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광을 돌립니다. 환난과 재앙이 부딪혀 온데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일동 착석하셔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말씀을 베풀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나이다. 그러나 첫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범죄 타락했기에 이 지구는 사망 골짜기,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태어나서 다 공동묘지 같지만은 새 생명 우리의 진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보내심을 받고 성전으로 오셔서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 우리를 구름 타고 오실 때 데리러 오시려고 새일의 교훈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일로 변화받고 예수님 신부가 되게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병들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 주시면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면은 능력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3절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만하지 봅시다. 42장은 하나님의 3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위가 3위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삼위 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리는 세 개인데 한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42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아들을 보내서 4절까지 메시아 독생자 보내서 이렇게 한다. 5절부터 8절은 성신을 보내서 이렇게 한다. 그 성신만 사람이 베드로 바울이잖아요. 대표, 사도 대표가 그들 간 길 우리가 배웠고 또 가고 있고 또 예수님 혼자 가야 돼. 예수님 갈 길을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만 짓고 죄인 개수들인데 예수님 의가
예수님 죄가 없는데 의로 예수님을 갈 길은 사람이 범죄 못해요. 그럼 먼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들 간 길을 또 찾아보고 그럼 세 번째 우리 갈 길 구절부터 세일을 구할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이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26장 찾으세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 메시아 가는 길입니다. 26장 찾았습니까?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못 가요. 그 아담이 두 사람인데 흙으로 만든 첫 아담은 못 갔어요. 그래서 하늘 말씀이 육신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의 행적, 예수의 족보,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죠. 예수의 출생, 그럼 누가복음, 예수의 원리, 요한복음,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다. 근데 예수 없어서 오시는 연대가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69일에 가야 되죠. 아무도는 안 돼요. 모든 성령은 예수에 대한 조명입니다. 빛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나는 내게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들 보낼 때 우리 예언했잖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네가 다 이루고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지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가짜 예수 많지요? 다 사탄들입니다. 예수는 나사렛 예수 한 분이지 한국 예수 아닙니다. 예? 그 마귀가 한국을 집중 공격해서 죄인들이 지가 예수라고 쫓아나서요. 예? 아, 장기자 여자도 지가 하나님이래.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따라간 사람 무척 많어. 다 넥타이면서 따라가요. 예?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래, 귀신도 가면요, 넥타이도 소용없어. 예? 그렇죠? 베드로 넥타이 매서요? 고기 잡는 분은 넥타이 매. 어부지. 그리고 예수님 가는 길은 한 길이기 때문에 택자만 가지, 불택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요. 나는 인자인데 내가 길 간다. 근데 유태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눈과 폐가 막혀가지고. 저 무슨 소리냐, 이래요. 그래서 잡아다 죽였어요. 똑똑하죠? 창조자가 사람이 되어봤는데 자기 갈 길 갔는데 따라갈 것이지 왜 가로막고 반대하냐 이 말이요. 그게 사탄들이요. 오늘도 세일을 구하는데 반대하면 사탄들이요. 그 예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고 하나님도 진리인데 오늘 이사 4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인자를 파는 사람이 분명히 세가라서 11장에 나와요. 가라뉴다죠? 예수님 몸값이 얼마요? 은삼십개. 그럼 가라뉴다 참 똑똑하죠. 성경 공부 잘했어요. 장로한테 가서, 여봐, 우리 선생님 사가. 얼마 줬고, 얼마나 뭐, 삼십개면 줘. 그래 성경이 딱 맞춰진 거예요. 예? 하나님 마귀도 들었어요. 성신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세일을 구하는데 나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손들어. 좀 썼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세일을 꼭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태어나서 밥만 먹고 세일도 모르고 그 사람이 짐승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처음으로 태어났는데 유대교회가 영접 못했어요. 알아보질 못했어요. 예? 똑똑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 방을 하나 피하시느냐? 예루살렘만 예루살렘만 무너지리라. 그래서 주 70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보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시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다가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유다 너는 너한테는 참 안 되는 일이다. 그렇다고 오늘도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세일을 구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걸림돌 되면 안 된다. 세일을 방태했다. 세일은 이단이다. 세일을 모르면요.
안 태어나면 좋대. 이미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가 없고. 응? 따라서 일단 태어났으니 순종해서 복 받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일회행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요즘 일회용 물질 말이죠. 커피 잔도 일회용 커피 한번 먹으면 버려. 밥사보다 숟가락도 일회용 있어요. 큰일 한데 플라스틱 그만큼 쌍싸구라 그거 한번 먹 버리는 거예요. 초장집에 그릇들이 다 일회용이야. 그 여러분도 일회용 인식이 돼야 돼요. 영원한 인식이 돼요. 영원한 인식이 돼요. 한번 쓰고 버리면 안 되잖아.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비요 내니까 똑똑하다. 자기가 예수를 팔 걸 알았는데도 예수를 못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을 안 좋고 불택했다. 하나님의 불택한 사람은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려. 예?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예수 만나간 건데 1500년 동안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래. 오늘 새 언약으로 예수 피로 천국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목적은 세일을 구하고 만나자 했는데 제사를 받고도 세일은 유단이라. 그게 옛날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뭐가 더 가면 그러냐? 귀신도 가면 그렇다. 귀신도 가면. 그 여러분 속에 귀신이요 성신이요. 증명서 있어요? 내게 역사하는 신은 성신이다. 보증서 있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 뭐 뜻이냐? 신약 성경이 믿어지면요 성신 받았다. 예? 신약 성경이 안 믿어지면 귀신이다. 무슨 율법을 가르쳐도 성신을 못 받으면 신약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건 솔직히 겸손한 마음으로 마태복음부터 유다서 읽으니까 깨달았어요? 성신이 받아요. 그런데 종말에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 세일을 읽어도 모르면요 아직 건세를 못 받아서 그래요. 네, 건세가 세일로 오는데 제 세언양 예수는 6월 1일인데 우리 자녀 건세 주려고 오셨고 그 성령이 와서 사도들 불러 십자가 걸머지게 온 세계를 이제는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했잖아요. 이 천국 복음,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인간 종말에 농사를 지나서니 건세를 줘서 13사지 모아가지고 천년시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호와 세일 창조. 그럼 인자가 자기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뭐냐면요 38절을 봅시다. 37절에 36절을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이르러 예수님과 길이에요. 겟세마네 길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왔는데 고민이 돼. 슬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6월절 향했는데 십자가를 쳐야 되는데 참 고민이 된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피땀 나고 기도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무셨어. 선생님은 십자가를 걸머지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기 사명 아니게 에이그 잠이나 자자. 그 잠자서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에서도 잠잡니까? 잠은 뭐 기차 간도 자고 뭐 버스 간도 자고 걸어가면서 자고 자지. 잠이 오면은 이 사명 인자에 갈 사명은 베드로 못 간다. 같은 산에 가서도 기도 못 한다 이 말이오. 구의사에 와서도 선구자가 아니면 모른다 비밀을. 성경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예? 비밀을 알려줘야 알지 감춰는 아무도 몰라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이요.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만 나 지금 십자가 지로 간 갖고 너 도망갈 거지 지금 나 부인하고 시험 들지마
깨어지더면 마음을 원이지 육신이 약하다. 주님 어디서 잘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나 다 알아. 너희 마음을 다 알아. 이게 큰 전쟁이요, 지금. 영하고 싸우는 개세만의 전쟁이. 그 상대는 영과 예수의 전쟁이지 제자들 해당이 안 돼요. 그 제자들 그냥 따라만 갔어. 예수님 무슨 죄를 가지고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피땀이 나고 다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몸을 바쳐서 화목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고요. 3년을 따라다녀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예수님 잡혀가는 걸 도저히 못 박아서. 그래서 로마 병정들 예수님 포속해서 가는데 칼을 뽑아서 말고 귀를 깎아버렸어요. 저 칼질도 잘한다. 그 엄두가 팔단이다. 응? 근데 예수님이 칼을 지제 집에 꽂으라. 지금 십자가 사건을 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잡혀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서. 보세요.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형태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핵심이 뭐요? 성경. 그럼 예수 말하세요. 성경 일어나세요. 자, 보좌에 계실 때는 성경을 기록했고 그 성경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밖에. 그래서 왔어요. 69일에 그 33년 계시다가 십자가 성령하고 가셨어요. 또 오실 때 또 남은 성경 이룰 봐. 그것이 여호와 세일이요. 자,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3년 동안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선지자이죠. 이사야 선지, 예레미야 선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69일에 되면 새 언약 세운다고 예레미야 받았어요. 새 언약을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죄가 예수께 가버렸다. 이제는 우리 시대는 새 일을 고하라. 그 다음에 바울사도 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놓고 울었는데 제자들은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가슴 축 울었어요. 하나님 꼭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까? 할만 하시거든. 비켜갑시다. 나 죽기 싫은데요. 여러분도 죽기 싫지요? 그래도 죽어야 돼요. 초막기도 죽어야 올라가지 안 죽으면 어떡하나. 그 베드로를 불러서 야 이리와 성신 받아. 바울이 너도 받고 세계 나가. 그 바울이 이방사도면 택한 그릇인데 1등 사도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 좀 봅시다. 바울의 고백. 자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로 사명이 끝났고 사도들 시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네? 바울이가 자기를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사람. 14년 전에 보좌에 갔다 왔는데 입을 안 열었어요. 참 무던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젯밤에 천국 갔다 왔으면 당장 입을 열긴데. 그렇죠? 그러나 이 비밀 아주 때문에 이제 입을 연다는 거죠.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위대한 사람 하나님 보좌에 갔다 온 사람에게 마자 붙으면요 교만해지거든요. 누가 떠들면 너 보좌 갔다 왔어? 아니 나 갔다 왔다니까 높아지잖아요. 스스로 높아져. 여러분 구의사 해봤죠? 그럼 장로가 너 구의사다? 어디지? 스스로 높아져. 나는 구의사다. 그런 말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치는 거예요. 가시를 몸에 박아놨어. 가시.
봅시다. 7절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시려 자고 뭐요? 그만이죠. 높아질까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 바울이 몸이 아파요. 근데 눈알이 아파. 눈알이. 예, 눈 아픈 사람 있죠. 예? 눈 아프면 앞도 못 보잖아. 그 바울이 눈이 아파서 갈라디아 사장 보면요. 그 말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너희들 나 사랑하지? 사랑하려면 눈도 빼줄게다. 왜? 난 눈이 편하니까. 몸이 아팠다고요. 위대한 사도에게 왜 가시를 줍니까? 높아지면 넘어질까봐 겸손하기 위해서 가시를 줬다. 그 마실 정도 가시 줄까 안 줄까? 똑같은 길이에요. 주님도 십자가가 가시오.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세 번 죽게 기도 간구하였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 몸 아파서 전도 못하니까요. 좀 고쳐줘요. 고쳐줘요. 세 번째 고쳐줘요. 못 고쳐줘. 왜요? 너 교만하면 자빠져. 그 가시가 필요하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냥 그 왕이 교만이 안 되니까 유언하다 해라 죽는다고. 그 그만 살펴보게 자기가 교만했거든. 그 역대하 30장에 교만을 회개하고 15년 더 살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교만하죠? 그 병들어. 가시를 줘가지고 회개시켜. 아, 말씀 문맥이 통해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다 손해라? 유익이다.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근데 바울의 성령 역사는 성신이지 바울이 아닙니다. 뭐 네가 뭐 보좌에 왔다 갔다 하고 네가 터반하면 되겠어? 네 속의 역사는 성신이지. 여러분 속에도 말씀이 역사지 나라는 자존심은 안 된다. 예? 그래서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또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빠져나가고 성신만 역사하면 되지. 바울이가 내가 이래도 세제 갔다 오고 세자들에 그거 안 된다. 그래서 하나 그거 막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박아놨어. 가시가 사탄의 가시요. 그 사탄을 하나님 만들어 쓰는 거예요. 왕국 권세에. 예? 여러분 선악과 먹었지요? 그 사탄이요. 그것을 때가 되면요. 때마다 사탄이 우리 괴롭혀. 몸이 아파.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기약에서는 종에게 왜 가시를 줍니까? 왜? 교만에 넘어질까봐 겸손하라고. 고맙죠? 그러면은 본문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놓고 울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승진되고 사도들도 가시를 박아놓고 십자가를 주고 죽어서 승교하고 1차 벌만큼 받았단 말이오. 그럼 우리가 할 길은 뭐냐? 자, 이사 48장 보세요. 48장.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이 길을 거쳐야 돼요.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6절에요. 그 세일의 핵심이 뭐냐? 결론이 하나님 세일을 구하셨는데, 자,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무슨 일? 예수는 세우냐? 재림은 세일. 세일은 여호와의 세일이지 예수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세우냐? 피고 아버지의 세일의 말씀을 예수가 받아서 준 거예요. 자, 세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이제란 것은 세은하게 다시 박은 후에 2000년 후에 세일이라 한다 그 말이요. 맞습니까? 그럼 사도들은 세은약을 긁어졌어요. 그때 세일은 몰라요. 비밀이래요. 그 골로새 사장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다음 계시록 10장 7절은 세일들 하나님의 비밀, 모든 선지들이 받아놨단 말이요. 달라요. 비밀 두 가지입니다. 그 유월절 비밀, 초막절 비밀, 재언약의 비밀, 세일의 비밀이 달라요. 예? 이기고 또 이기고. 재언약은 피요, 세일은 말씀이요. 자, 예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 오기 전에 세일 못 들었죠? 여기 와서 들었죠?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사명만 주지 다른 사람 사명 알려주지 않아요. 네? 모세는 율법만 하지 은혜 몰라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십자가만 전하지 세일 몰라요. 예수님 몰라서 남녀가 알지만은 때가 안 됐어. 그 성경 이룰 때가 있어요. 8절에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느니라 못하였으나니 이는 네가 계율하고 계율하여 우리 자체가 계율자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깨잖아죠. 박사지. 거짓말 박사 손들어 봐요. 왜 합니까? 나도 모르지. 급하면 알지, 급하면. 거짓말의 방패야. 자, 응? 하와가 거짓말했죠? 이 동생의 세가 다 먹을 때? 그 거짓말이야. 아니야.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거짓말했다고요. 그 뱀의 거짓말에 끌려갔거든. 출발점이. 그 계율을 하고 계획했다. 그 어디서 모태에서부터 비약한 자나 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이렇게 계율자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씻어서 성신의 소량 찍어서 이제 세일을 갖춰가지고 같이 살자고. 이게 3대 역사, 3대 절기, 3대 축복이에요. 예?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려야 할 것이며. 하나님 이름 기합니다.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 말씀해서 야 네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내가 너를 택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 안 버린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은 뭐요? 다시 만들어. 용광로 풀무 뿌려. 쇠를 집어넣고 달궈서 불순물 쓰레기 다 타고 쇠만 빨갛게 남아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쓰는 건데 은처럼 하시니 하고 은도 불 속에 나왔어요. 불 타고 왔어요. 너를 고난의 불미에서 택하였노라. 고난. 그 13, 14천은 고난 부모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 사도들은 다 몸이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명 때문에 고난을 거쳐갔어요. 그러나 부활이 오잖아요. 1차 부활이. 근데 만세종들은 하늘로 가려면은 분명히 날 때부터 징검 마칠 때까지 고난의 풀무가 필요하다. 고난은 싫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잠언 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외하지 마라. 구질함을 가볍게 하지 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인데 네 얼마나 죄를 범했느냐. 징계를 탈퇴 받아라. 그래 히브리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야. 남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왜 징계하느냐. 평강을 주려고. 그 히브리 12장 읽어봤지요. 응? 바울이 성신 받고 잠언 3장 11절을 설교했어요. 그 여러분 징계가 크고 작은 징계가 고난인데 필요하다 이게. 의의 평강 열매 몇 개 있어. 첫 때리면. 그러면 고난의 풀무가 최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도 고난의 풀무 갔어요. 아벨이 갔죠. 순교로. 그 창세기 야곱이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왕에게 내 나이 130살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봐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근데 애굽의 바로왕은 멋있게 살았죠. 왕이 이렇게 부족 없이.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은 야곱의 것이요. 그 험악한 세월을 한 사람이 죽였다 이 땅을. 그 멋있게 사는 사람은 안 된대. 그 멋있게 살아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돼요. 뭐 험악한 세월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야 아리엘이야. 너 정말 다이당국인데 복을 받아놨는데 복을 받을 때까지는 슬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필경 괴롭힌다. 아주 미친 개들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해마다 절기 오지만은 너는 안 온다. 너는 고통 온다. 그게 다이당국이요.
또 30장에 하늘의 떡 고생물 먹어라. 네 스승은 안 속는다. 하나님 뭐요? 하나님 고난이죠. 고진감래. 한번 보세요. 고진감래. 쓴 것이 지나가면 단 것이 와. 야곱의 집에는. 그래서 세일은 뭐냐? 세일을 아무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품을 꺼진 사람 할 거예요. 네? 고난의 품을 꺼쳐야 돼요. 안 고치면요, 하나님 쓰질 않아. 네? 그래서, 고난의 풀무가 축복의 풀무다. 왕권은 고난으로 포장을 했어요. 세상 물건은요, 별로 값도 안 비싼데 포장은 잘했어요. 포장값이 더 비싸. 백화점 물건은 대개 다 포장이 비쌉니다. 그거 살 때 포장하고 그냥 따라가세요. 포장값 빼고. 네? 중국 가면요, 포장한 거 사지 마서 속이 깡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세 왕권을 고난으로 쌓아서 이렇게 누가 그걸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도 고난이 싫죠?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여기는 고난의 재단입니다. 그때 대표가 먼저 받아야 돼.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고난 당한 것은 이렇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다윗이 솔로몬이 마음대로 살았어. 그 하나님이 때려서 고난 줬어. 그 쫓겨났어. 예? 병도 들었어요. 봅시다. 시편 39편.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은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자, 종들은 주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고난의 풀무도 주의 징책을 다윗이가 몇 마죠? 징책. 나에게서 옮기소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나 힘드니까 징책을 옮겨주세요.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그랬죠?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징계죠? 징계. 그 영화를 좋은 먹음같이 소멸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이 살아도요 징계 없으면요 헛된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징계해요. 왜요? 복 받아가라고. 그게 고난이요.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다윗이 합니다. 근데 다윗 속에 예수 계세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열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이다. 열조들 그 환난 풍부에서 고난의 풍부에 택했다. 그리고 다윗이 70살에 죽었는데 70에 죽었어요. 난 80인데 이제 죽으려 하는데 예? 그래 다윗이 우리 앞에 가면서 길을 열어놔서 이 길을 가야 돼요. 그 하나님 다윗 하나님이죠. 아 슬프다 열이 나니까 예루살렘 그 다윗에게 온 역사가 우리 역사로 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기도죠. 용서받아야 돼.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땅에 죽기 전에 말이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팠던가 보죠? 여러분도 아프죠? 뭐 안 아픈 데가 없어. 아프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세상에 버린 사람은 안 아파요. 어떻게 살아요? 웃으면서. 그 야곱은 슬프다 아리엘이요. 근데 이 39장의 말씀이 40장 바로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보세요. 40장 1절에 다윗이신데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다윗아, 나는 천년 후에 갈게. 천년 전에 가면서 내가 할 일 해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기가 막힐 웅덩이야. 가정생활 봐도 세상생활 봐도 기가 막혀. 기가 딱 막혀. 자빠졌다. 기 막힐 일 있어요? 많잖아. 기가 안 막히면요 애써요. 야곱은 기가 막혀야 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6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른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예? 13절에 아브라함아 이 땅을 주는데 400년 흘준다. 그렇게 양 잡고 소 잡고 3년째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그 하나님 안 오시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는데 밤이 오는데 독수리가 와서 그 고기를 먹으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어! 어! 이거 하나님 제물이야. 쫓아서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야 나 그런 제사 안 받아. 그 시키잖아요. 시켰지만 안 받아. 제물은 내 아들이야. 한복 제물이야. 그게 400년 만에 모세가 유월절 했죠.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 400, 딱 430년에. 그 말 10편, 40편의 6절에 왔나이다, 왔나이다, 내가 왔다는 거야. 누군데, 내가 누군데, 예수. 그 예수가 구약에는 다메시라는 말이야. 그 마태 20절 읽어봤죠, 예수. 유월절 양. 예? 그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사 42장에 상한가 되고 잔했다. 예수님 죄인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 그 재림할 때는 세일을 구하라. 세일을 구하라는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고난에 품에서 달달 볶아서 3대 무장 시켜서 말씀 무장 능력 사랑 무장 시켜서 초막절에 온 세계를 살리는 이래라 빛이 발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 말씀이 참 너무 깊고 너무 방대한 말씀인데 알아듣는 사람 몇 명 될지 모르겠네. 한번 물어봐야겠어. 오늘 이 말씀 시편의 말씀 이사야 말씀 마태복음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이 잡힌다. 손 들어봐. 감이 잡힌다. 뭐야. 감이 잡혀요? 우린 하나님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돼. 성경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때 따라 양식 먹고, 때 따라 복을 받고, 응? 그럼 예수님이 오실 전에, 천년 전에 예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 왕을 삼았어요. 그에게 말씀 주는 거예요. 시편. 예수의 말씀인데. 그럼 22편에 엘리야 리나 바사볼다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난 사람 아니요 벌레입니다 난 해방거리 비방거리입니다 그 예수님 하실 말씀을 다윗에게 했다 이 말이요 맞습니까? 그 말은 이 말 똑같은 말씀이요 그럼 40장 7절에 봐요 다시 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누굴까? 예수님 유월절이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성경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6장 그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자가 물어서 하나님 뜻? 하나님 보낸 자 예수 믿는 것이 뜻이야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마태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내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냈지 병도 고쳤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가자란 말이요 그 교회가 가자 그런 거예요 그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어디다가 집을 짓는다? 안석에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면 모래가 집을 짓는다 그 결론이요 그 택한 사람은 때렸다 양심 먹고 세일 가고 세원에서 세일로 가고 불택자는 딱 넘어져 버려요 예수가 만세 반석이요? 만세바스 열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9절 내가 예수님이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십자가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을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3년 다 했어요. 자백하면서도 했어요. 십자가 승리를 위해서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했어요.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혜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나의 재앙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예수님 죄가 무슨 털? 머리털도 많대. 아니 예수님 죄를 모르는데 무슨 그 죄가 많아. 우리 죄에 그려갔지. 그래서 이사고 성령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리 대속 십자가.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가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율법대로 예언대로 가셨다. 그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갔다. 바울이 갔다. 행전부터 유사서까지 편지서. 알았어요? 그럼 본문에 가서 자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미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이 오는 게 좋은데요. 사실 싫어요. 예? 하나님께 매만된 거 싫어요. 존상 손 들어보세요. 성경이 실택했어요. 히브리 12장에 징계가 우리는 즐겁지 않아. 귀찮아. 근데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연단한 후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 고난의 부모가 성경도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몸에 병이 왔다. 바울은 항상 성경을 읽고 설교했는데 눈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안 보여. 앞에 안 보여. 누가 날 좀 눈 좀 봐보자. 당신 눈 좀 봐봐. 내가 막아줘. 사도 바울 소문이 갈릴리 교회가 바울 살아있거든요. 너희가 내 말씀을 깨달으면 눈이라도 뽑아줄 거라. 얼마나 눈이 아팠기 때문에 그랬어. 육체 고통까지. 그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 생각밖에 육체 고난을 많이 받아요. 왜요?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도망하죠. 애굽 땅 중앙에서 아니야? 응? 하나밖에 없어? 나도 똑같아. 그래서 꼼짝 못하게 두들겨 펴가지고 무장시켜서 북박올대 쓰려고 그래 하나님 준비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고난의 유익이다. 싫지만은 거쳐가야 된다. 여러분 동네 대장간 있어요? 대장간? 대장간? 칼도 다시 비루고 호미도 비루고 막 풀이 역할 두들겨 펴. 얼마나 아프겠어? 그거 거쳐야 이제 팔려나가고 쓸모하거든요. 여러분도 선악가로 다 망가졌는데 두들 피해서 다 고쳐서 새길 말씀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풀무가 아무는 아니고 13만 4천만 갈 길이에요. 자 14절 봅시다. 48장 14절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고래서 갑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나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부르고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했더니 길이 형통하더라. 가야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럼 42장 가서 봅시다. 자, 세일을 구하라고 하나의 명령했는데 암은 아니고 동방고레스. 이름을 지명해 불렀어요. 지명해 불렀다니까 45장에 그 42장 9절 다시 봅시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뤘더니 세일이나 세원이 되고요. 이제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세일 우리 교회 무슨 교회요? 세일 중앙교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산속으로 새 노래가 새일 생각합니다.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계단 사람이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새 노래 새일을 선전하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이 창세기 3장의 용이요. 뱀이요. 용 잡는 군대가 되려면은 세일을 보여야 되는데, 세일은 고난의 품으로 통해야 되지, 안 통과 안 된다. 예? 그 성경도 가야 되죠? 우리가 달란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준다는 거예요. 하나도 주고 근처도 주고 용담해야 되는데 형통하다겠어요. 우리 제도 형통한 제도입니다. 뭐가 형통한데? 몸이 변화돼. 예? 천년시대 망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세일을 반대면요 끝장이요. 18절 봐요. 너희 기먹을 들어들으라. 기먹을이 뭡니까? 먹장이야. 들려요? 이 말 들려요? 그럼 귀가 뚫어졌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벽지를 막거든. 이사야 6장에. 눈독도 막아버렸어. 신명기 29장에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 모세야. 이리 와봐. 답답하지? 너 백성 홍해 건너왔지? 예. 근데 어떻게 하냐? 다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냐? 몰라요. 하나님 알려줬어요. 내가 말이야. 네 백성들 눈과 계속 틀어 막아버렸어. 네 말 못 듣겠고. 그 두 명만 놔두고 다 죽었어. 그게 출애굽이 종말의 거울이라요. 지금 교인들 많지요? 이 이사에서 못 들어요. 세일하면 이달하거든. 세일이 다니까? 그 유태인들은 세원약이 이달했거든. 예? 예수가 이달이요? 그 예수님이 세일을 구하라. 시작이 안 돼도 미리 이뤄준다. 그 예표 시대. 14년. 세일은 전선에 반해거든. 1260일. 구하고 있어요. 지금 감춰놨지만 49장에 전투에 감춰놨어. 그, 아니, 모든 게 준비가 아닌가, 또. 그래서, 너희 기맥을 들어라, 너희 소경들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예? 십자가 전하는 종이 소경이 되어버렸어. 누가 나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가 제 기맥을 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가 소경이 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겠느냐? 네가 많은 걸 볼지라도 유치 않으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으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요. 기쁨으로 교훈을, 그 교훈, 그 세일의 교훈을 크게 하며 존경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정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줄할 자가 없도다.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이 일이 세일입니다. 귀를 기울여요. 세상 소리 말고, 어? 이사야서의 귀를 기울여. 기울으세요? 기울에 돌아가셨다는 뜻도. 귀가 왔다 갔다. 그게 당나귀 귀야. 어? 이 귀를 기울 땅에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게 나가면 또 돌아가야죠, 세상으로, 귀가. 하나님, 결론 맺혀놨어요? 야곱으로 다 지을 땅에 가져놓고, 야곱을 버려. 이 세일을 안 따라가면 하나님 버려. 그 유태인들은 세언약 1절, 2절, 3절, 4절. 상한가들 구원한 예수를 버렸어. 그걸 하나님 버렸어. 그 세일은 육체 구원인데, 이 세일을 들으면은 고쳐 데려갔는데, 고치는 사회상자입니다. 응? 고쳐놓으면요, 물속에 불속에 안 죽는 몸이 돼. 변화책이 돼. 안 고치면요, 공동으로 가야 돼. 이스라엘을 도저히 부친한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였다. 범죄가 뭡니까? 세일을 안 들으면 범죄다. 그 세언약을 안 따라가도 범죄다. 율법을 범해도 범죄다. 그 7대 법이 죄요. 그 7대 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이 권세를 주고 지키지. 안지만 못 지켜요.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않으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않으였더라. 원인이 뭔데? 왜 속에 됐는데 이 세일을 버렸다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 전쟁이요, 전쟁. 위력으로 이스라엘 베푸신다.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 세일을 안 따라갔더니 몸이 불탄다. 그 따라갔더니 사회상장 일전에 야곱아 아무가 아니고 세일을 따라온 사람 야곱이요. 13만 4천 명.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루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했죠. 복중에 야곱이 복중에 지명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그렇죠? 그 세일을 구한 사람은 이렇게 몸에 구원을 준다. 초막절이거든요. 그 결론이 뭐냐? 19절이요. 19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무슨 일? 세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련과 타져도 나를 정결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찬송. 하나님 찬송 받으려고 아들 보냈다. 아들은 성령 보냈다. 그럼 하나님은 새 일을 줬다. 찬송 받으려고. 그렇게 믿음의 대상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떠나서는 우상입니다. 이 땅 우상 꽉 찼어요. 평생 믿어도 지옥 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 성경만 따라가면은 약속한 새 땅에 가서 천년을 왕권으로 살게 됩니다. 그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드리겠습니다. 30장이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방방하며 세먹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되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있대니 곤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하나니여.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을 기누리. 천년한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성경대로 고난의 풀 위에 연단시키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주고 싶으신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죄를 없애고 세계를 봤은 세계에서 아름다운 안식세계 기업으로 주시려고 인격장성 위해서 고난을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앞서간 종들이 이 고난을 거쳐서 연매가 됐다면 마지막 종들도 이 길만 가야 되겠나이다. 믿음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해결을 주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벌벌 떠는 인격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재단에 택함받고 온 종들이 고난이 이모양심하고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고 복종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현금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용사들 심령심령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